남다르니까 약간 좀더 이제 술을 좋아하신다. 조금 이제 흥겹게 놀고 싶다. 티마크도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마리가 위치가 진짜 대박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빙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터널 있잖아요, 터널. 와, 터널이 진짜 갈 때는 몰랐는데 터널 안에 등이 없어요. 터널이 길지 않고 짧은데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오는 길에 선글라스 끼면서 운전을 하다가 딱 터널 안에 딱 들어오니까 터널 안에 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왼쪽에 그냥 다, 다 긁어먹어가지고, 아, 참. 뭐. 아무튼 뭐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냥 긁었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쫙쫙쫙쫙. 고속도로는 한 120km까지 승용차를 120km까지 놓을 수 있어요. 속도 제한이. 그런 때는 차도 얼마 없어요. 주말에 갔는데도 헐렁해요, 고속도로가. 여기는 이렇게 뭐 주말이라고 해도 비엔치는 시내 빼고는 조금만 나가면 다 얼비납니다. 도로들이 전부 다. 네. 그리고 운전하기 참 좋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불이 없는 이제 터널이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고속도로에 휴게소, 제가 처음 고속도로 오픈했을 때 휴게소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오픈하지 않아서 휴게소 못 들어가 봤는데, 요번에 여행하면서도 이제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오픈이 안돼 있다. 여전히 오픈이 안돼 있다. 네. 고속도로비는 얼마 안 비싸요. 한 8,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네. 안 비싸죠? 그 정도 주면 됩니다. 네. 사바이디 M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오늘 잘 보내셨고요. 네. 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인가? 그래요. 고속도로가 새로 깔려져 있어가지고, 아직 뭐 바닥에 된 데도 없고 해서 좋습니다. 가보니까 비엔티안 계시는 분들이 주말에 방비용으로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4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막 1박 2일 놀다가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라오스 사람들도, 비엔티안 라오스 사람들도 방비행으로 쉽게 갈수 있고. 호텔들도 뭐 부킹닷컴이나 아니면 뭐죠? 뭐 다른 곳에 뭐 검색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고다나 비싼 데도 좋은 데도 있지만 그 저렴한 데도 많아요. 저렴한 데도 많으니까. 방비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게 약간 외국인들이 서양인 외국인들이 약간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있더라고요. 약간 웃돈 까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즐기시고 싶으시면 방비행 가가지고. 그런 애들 노는데 근처 뭐 바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잔 하면 되겠죠. 네. 그 시내에 보니까 이제 그 구글 맵 지도에 검색해 보면 유명한 마사지 가게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댓글도 있고 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역시나 이게 한국 관광객들 실어 나르는 이제 큰 버스들이 단체로 파킹 해놓고 마사지 가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비행이는 여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다. 네, 많습니다. 방비행 야시장 갔는데도 한국 사람들 많았고 단체로 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푸쪼구입니다. 사파이티 반갑습니다. 네. 다들 보기만 해주시고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네요. 저 혼자 그냥 떠들까요? 아무튼 그래서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방비행은 약간 분위기가 약간 남다르니까 약간 좀더 이제 술을 좋아하신다. 조금 이제 흥겹게 놀고 싶다. 술을 마시면서 아니면 이제 좀 액티비티한 버기카나 이제 뭐 카야킹이나 하시고 싶다. 뭐죠? 타는 거? 그런 것도 타는 거, 공중에 타는 거 뭐죠? 그런 거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비행 비엔티안에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방비행 가시면 됩니다. 아, 짚라인 그런 거 방비행 가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시면 되고요. 그 버티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한글 간판으로 다돼 있어요. 그리고 방비행 시내 가도 한글 간판이 워낙 많아요. 뭐 여행사 이래가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혹시나 단체로 안 가더라도 쉽게 뭐든 다할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 그게 이 슈퍼 이름이 이마트였는데 한국 뭐 과자나 한국 물건 많이 파는 그 슈퍼도 하나 있고요.
시내, 그리고 한국인 간판되어 있는 뭐 여행사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한국인 상대로 하는 데 가게가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유가 좀 되시면 호텔은 아마리. 티마크도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마리가 위치가 진짜 대박 좋더라고요. 바로 시내 중간에 박혀져 있습니다. 아마리가. 아마리 바로 밑에 내려오면 그 입구 바로 옆에 롯데리아가 붙어 있고요. 완전 쩔죠. 그리고 한뭐 5분, 10분 걸어 나가면 바로 이제 야시장. 야시장을 해야 되나? 야시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아마리에서 묵진 않았는데 지금 신시가지 말고 길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리조트라 해야 되나? 리조트에 묵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왔다 갔다 해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아마리가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위치가 완전히 대박이다. 방비행에서 아마리하고 티마카가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여유가 좀 되시면 아마리나 티마카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그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말에 제가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